안녕하세요. 끝내기 1 수업입니다. 끝내기 1 종합연습 문제입니다. 백세모로 도원 장면입니다. 크게 올바른 끝내기 방법은 어딜까요? 백이 세모로 떴을 때 크게 올바른 끝내기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한 수를 뜨면 네.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으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백이 세모로 뜨면 그건 이렇게 끝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이 세모로 떴습니다. 어떻게 끝내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럴 때 이렇게 무심코 이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백이 이렇게 다 잡아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 끝내기는 바로 이곳입니다. 1번에 두고 2번에 떴을 때 다시 3번에 두고 다시 백이 4로 뜬 이것이 끝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렇게 단수를 치면 됩니다. 2로 했을 때 3, 다시 4로 뜨겠죠. 백 세모로 뜬 장면에서 그게 올바른 끝내기는 이곳은 막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막으면 되겠습니다. 2로 이어서 끝내기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세모로 뜬 장면이니까 이렇게 뜨면 되겠죠. 끝내기는 1번입니다. 이런 장면은 어떻게 떠야 될까요? 네, 세모로 뜰 때 단수를 치면 되겠죠. 백이 2로 이으면 다시 양단수니까 3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세모로 떴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뻗어야 될까요? 단수를 쳐야 될까요? 지금 단쳐도 됩니다. 단치고 백이 2로 이으면 이곳이 양단수죠. 네, 그래서 3으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세모로 뜬 장면 똑같은 문제죠. 예, 단수 백이 2로 있고 다시 양단수니까 약점이니까 이어주시면 되겠죠. 세모로 뜬습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단수 백이 2로 있고 다시 3으로 이으시면 되겠습니다. 세모로 떴어요. 다시 그럼 단수 백이 2로 있고 예, 이곳을 이어주면 되겠죠. 세모로 뜬 장면입니다. 지금 어떻게 될까요? 네, 단수 백이 2로 이으면 2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세모로 떴습니다. 1로 단수, 백이 2로 있고 자, 이곳이 보강을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수치고 백이 2로 떴습니다. 자, 그건 이렇게 3으로 떠야 되는데요. 뜨면 이제 이렇게 끝내기가 끝나는데 3을 만약에 다른 곳에 뜨어버렸습니다. 다른 곳에 뜨어버리면 백은 이렇게 치중해서 4로 해서 끝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으면 다 죽어버리고 또 반대로 이렇게 5로 이렇게 하더라도 단수에서 한 점을 잡을 수 있죠. 단치면 잡게 되고 결국은 두 집을 내고 살아야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이곳에 단수치고 2번이었을 때 이곳은 보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3으로 떠야지만 끝내기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3으로 떴네요. 단수 2로 있고 3으로 이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으로 떴네요. 끝내기 단수 있고 자 양단수죠. 이것도 이으시면 되겠네요. 아, 세모로 밀었습니다. 선수 끝내기 단수 102로 있고 자 이곳을 보강해야 되겠죠? 네,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아, 세모로 뜨었어요. 단수 102였습니다. 자 이곳을 보강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이것도 약점이니까 호구를 치거나 있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단수 있고 나면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네, 보강하셔야 되죠? 자, 지금도 세모로 끝내기를 해왔습니다. 예, 단수 백이 있고 나면 예, 이곳에 약점 보강하셔야 되죠. 백세모로 또온 장면입니다. 저렇게 붙여서 끝내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런 끝내기를 했을 때 단수 치시고 이으면 예, 보강하시면 되죠. 3으로 지금도 똑같은 문제죠. 단수 자 있고 자 약점 3번으로 이렇게 이으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지금도 세모로 또었습니다. 단수 치고 나면 있고 나서 이곳이 양단수죠? 네,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끝내기 1 두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